안녕하세요. 블랙의 세입니다. 화이트의 후생입니다. 빠밤. 빠밤. 인정하기 싫지만 여자라면 한번 해본 행동들. 여러분 아침이어서 다들 입이 안 풀린 거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자라면 한 번쯤 해본 행동들? 근데 여자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치만 하기는 했어. 뭘까? 괜히 이런 거. 내가 봐도 너무 완벽해. 완벽한데. 완벽한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의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여사친이야. 여사친이야. 여사친인데? 절대 싫어. 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너무 괜찮고 완벽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 예뻐. 너무.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막 괜히 트집을 잡고 싶어지는 거지. 질투하는 거야? 약간 질투인데 나는 질투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질투를 하는 거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응. 근데 이것도 남자도 질투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남자는 여자의 남사친들. 그냥 싫습니다. 그치. 대놓고 싫습니다. 똑같네. 누구야? 저번주부터 저거 지금 뭐예요? 비밀을 다 와르르르 와르르르 보냈지! 내가 아는 셋이는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관상을 보면 알아, 관상. 나 처음 뵀을 때부터 관상에 그렇게 집착을 하셨어. 근데 맞네. 해본 적 있지. 그치, 해본 적은 있어. 왜 싸웠어요? 응? 이거 이해 되니?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아. 아까 아니 이런 부분에서 너는 이해가 돼? 이게 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 화를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진짜 도움 안 돼. 더 불을 지피는 거야. 약간 화가 남자 입장에서 기름을 기름을 붓는 거야. 왜냐면 이미 보낸다는 자체에서 나 위주로 내 위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번 왜곡이 있어요. 두 번째. 그치. 세희 씨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어요. 또 한 번 거기서 두 번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세희 씨는 옳고 그 남자친구는 다르다.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저는 객관적인 내용을 알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같이 욕해 달라는 거야 지금? 당연하지. 하고 마지막에 같이 욕해서 풀렸다면 오빠! 하고 다시 가가지고 자기야! 이러고 풀리고 기억이 나나봐요 계속? 아, 지금 막 최근 근래 있었던 일인가봐요? 아니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그랬지. 지금은 솔직히 둘이서 풀어야 할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둘이. 그럼 이게 여자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해본 행동들이잖아요. 혹시 호승 씨도 이런 행동 해보죠? 나 해봤다. 아, 나 해봤잖아. 아 솔직히 나는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잖아. 나는 호승 씨 알아? 또 이쁘게 호르르 포장해가지고 뭐? 캐디베어 이런 거. 캐디베어? 옆이스걸. 저는 진짜 만약 연인 관계 있을 때는 우리 둘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둘이 얘기를 많이 해요. 둘이 얘기를 많이 하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요. 싸우면은 무조건 주변한테 보여주지 않고 먼저 우리 둘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라. 다 해결을 하고 캡처한 걸 보내준 적이 있다. 저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부분은 딱 듣습니다. So no jam. 정답. What the? Holy moly! Holy moly! 진짜? 혼자 있을 때 Holy moly! 남성분들도 혼자 있을 때 자기 사진 갖고 들지 않나?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아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번에 들은 거 같아. 저번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번에 아 진규입니다. 진규입니다. 어? 진규 잘했어요? 그래도 안 갖고 노세요? 제 가슴을요? 네. 제 가슴을 가지고요? 가슴을. 아니요, 놀 어떻게 놀죠 이거? 어떻게 가슴을 가지고 놀아요? 저글링도 돌릴 줄 알았지. 전 저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 저글링을 하시나 봐요. 아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저번에 진규 씨가 와 충분하지 않아서.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갖고 놀아봤더니 그 데피니션이 뭔가요, 피디님? 그냥 이제 뭐 있는데 있으니까. 만져봤다. 피디님 경험이다. 근데 피디님 경험이 보통 이게 많이 나와. 아 질문도 저번에 여자가 남자한테 궁금한 질문들인데 이거 나한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들이거든? 피디님들이 질문이더라고. 제일 열심히 들어. 우리 같은 질문이 있어. 제 피디님, 예스 피디님 제일 관심 가져. 아니 피디님들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다 여기서 물어봐. 근데 갖고 놀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성적인 그런 게 알죠. 설정. 프리빌리지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때가 됐나? 약간 맞아요. 알 수 있거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아, 아. 아 약간 아, 비가 오나? 약간 장난 이거. 마법이 마법. 이제 공주가 되나? 어, 프린세스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프린세스, 우리 공주가 된다니까. 이제 곧 프린세스가 되는 건가? 어, 어쨌든 뭐 그래도 무난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얘기네. 어, 당연하지. 해보고 싶으세요? 네? 저금이 한번 돌려줘요. 저는 근육이거든. 저는 근육이거든요. 피디님 한번 따라해주세요. 피디님 이랬어. 피디님. 아니야 이거는 피디님 경험이야. 진짜. 아니 솔직히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 꽃향기 나는데. 꽃향기 나요? 무슨 꽃이에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근데 저는 제 정수리를 이렇게 맡아보고 머리를 언제 감아야지 이런 적 없습니다. 거의 다 맨날 감아요. 안 감으면 머리 그냥 모자 씁니다. 아 맞아 모자를 많이 쓰더라. 여자분들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팀플 할 때 아침이나 모이거나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는 항상 여성분들은 약간 편한 트레이닝 바지, 약간 레깅스 같은 거 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러고 오시잖아요 맨날 반팔티. 아 그거는 화장이 보고. 귀찮아서 아닌가요? 그치? 머리도 안 감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구나. 정수리는 편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피디님만 맞으신다. 편집하지 예, 마세요. 어머나! 아 피디님 이런 거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했구나. 몰래. 아니에요 변기가 있는데 무슨 피아라면서 오이샤워를 같이 해요. 뭐 원 플러스 원이에요? 올인원 뭐 이런 거예요? 어, 그 올인원이네. 올인원? 변기를 사용한다고요 저는. 어어어어. 변기 옆에 있는데. 왜냐면은 샤워하면서 오줌 싸면 다 씻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여성분들 그게 힘들지 않나? 구조상 그게? 오히려 남성분들이 힘들지 않나요? 까마귀가 이제 웃나 무나 싶네. 여성분들 이게 구조상 힘들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어차피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아 진짜요? 아 그러면 근데 직선으로 안 떨어지세요? 이렇게 쓰면 그냥 흘러내리지 않아요? 몸이 다 닿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샤워제 물이 있잖아요. 변기통 저기 있어요. 그러면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물이 퍼세요. 할 수 있겠죠? 드랍샷으로 이렇게 딱 할 수는 있겠죠. 3점 슛들! 근데 그 3점 슛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또 파워가 있어. 짜증나요. 파워가 있어야 돼. 어렸을 때는 예스 노 너무 먼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하잖아요. 갖다 씻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 샤워장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너무 급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줄기와 그게 섞여 가지고 뭔지 이러면서 쓱 뒤돌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려 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린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진짜 샤워장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아 정말로? 네네. 써 있을 정도. 많이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물줄기 그 샤워장 이렇게 같이 하면 이게 모르잖아요. 어. 색깔만 다르지. 여성분들 많이 하시나요? 여성분들이요? 네. 어 저야 모르죠. 여성 아닌 계신가봐요. 테스트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쯤 했겠죠, 여러분. Holy moly! 오늘 여자들만 해봤다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어 잠깐만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안녕! 안녕!